무역 수지 적자가요? 역대 최고인데요. 2022년 5월 11일부터요. 네. 그러니까 윤 대통령 들어온 날부터 2023년 8월 20일까지 마이너스 620억 불이에요. 찬란한 기록이에요. 이런 역대 기록이 없었어요. 제일 문제가 많았다라는 IMF 1996년도에 적자가 206억 불이에요. 몇 배입니까? 지금 경제 볼륨이 늘었다고 하더라도 그건 3배가 늘어나. 3배의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네. 이제 이게 그러고도 2003년 1월달부터 7월 올해 7월까지 수출액 증감률 산자부 자료입니다. 또 다른 자료 내면 지랄할까봐. 중국 마이너스 26%. 아세안 마이너스 21.1%. 더 웃긴 건요, 일본 마이너스 10.4%예요. 한일 관계를 계산했더니 야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10.4%가 되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새로운 이제 국룰이 만들어지는 거죠. 관계를 개선하면 경제 무역 수출이 줄어들더라. 일단 중국이랑 사이가 안 좋았으니까. 뭐 그거야. 뭐. 사이가 안 좋았으니까 아세안도 우리랑 거리를 둘 수밖에 없네. 이런 걸 만들어냈어요. 일본하고 수출 볼륨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중국이랑 우리 경제가 좋아질 거라는 보장이 있나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더 악화되겠죠. 이번에 그 지금 지금 중국에서 지금 반일 감정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 막 화장품 퇴출 다 퇴출이에요. 네. 우리가 화장품 산업 이거잖아요. 네. 우리가 거기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한국 정부? 그러니까 우리 산업 초토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동의한 우리 정부. 네. 동의 아니라고 맨날 얘기해서 이해가 안 되는데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왜 찬성 못 하는지 이해 못 하겠습니다만 그럼 예를 들면 한국과 일본이 이제 공동으로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중국과 사이에 척을 줘서 누가 피를 보느냐? 국민이. 기업이 피를 보는 상황으로 오게 되는 상황. 그러면서 이런 상황을 사실 갖다가 감추기 위해서 야, 전 정부가 너무 돈을 많이 썼어. 우리 재정을 건전화해야 돼. 그래서 앞으로 3% 얘를 묶어줄 거야. 말도 안 되는 주머니에 돈이 없으니까 못 쓰는 건데. 네. 이런 얘기. 그거 추경하고요. 그 다음에 예산 확장하면 돼요. 네. 그러면 추경하고 예산 확장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 경제 성장률 높이잖아요? 돈이 더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지. 돈이 더 많아도 빚을 갚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업이 그러면, 야, 그럼 기업 보고 얘기해야죠. 기업도 니네들 빚지지 마. 뭔 투자야. 투자하지 마. 왜 빚을 져가도 투자해? 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기업들이 왜 빚을 져서라도 왜 빚을 져서라도 투자합니까? 더 많은 이익을 내서, 더 많은 이익을 내게 되면 빚도 갚고, 사실 볼륨이 커지니까. 네. 상식도 없으니까, 이런 식의 얘기를 뻑뻑하고 있는 거고, 재경부 간부라는 작자들은, 지돈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곳간에 있는 게 국민 돈이 아니라 지돈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지돈 쓰는 줄 알아. 누굽니까? 그 당시 저 홍남기요. 홍남기. 아 진짜. 홍남기 끝까지. 생각하기 싫어 진짜. 홍남기 끝까지 예를 들면 국민들은 지금 허리띠를 졸라 매다 안 돼서 지금 배에서 꼬르륵을 넘어서 이 위에 그냥 이게 막 흘러 넘쳐가지고 위가 쓰려 죽겠는데 거기다가 아유 좀만 참으세요라고 얘기하는 이 재정부 그러니까 국민의 세금을 받으면서 그따구 짓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재정부. 카르텔입니다. 아이 그건 카르텔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작자들 때문에 동학농민 분이 일어났던 거잖아요. 그 예를 들면 그 가렴 주구 같은 예를 들면 이런 작자들 때문에 저는 또 제가 볼 때 또 다른 동학 농민 운동이 저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가고 있다. 그러니까 진짜 죽창가는 어느 시대나 민중에게는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